서울대학교에서 아, 네. 공부를 하다가 마셨다고. 논문 하나 남아 있었는데 다시 돌아오셔서 끝내세요. 왜 그러세요 저한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모시고 온 선생님은 진짜 레알 선생님이십니다. 서울대 MG 교수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제가? 아 네. 일단은 일단은 MG 교수님이신 김다미 교수님을 또 오늘 모시고 왔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네.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서울대학교에서 전임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김다미라고 합니다. 너무 멋있어요. 선생님 되게 근데 엄청 어려 보이시는데 혹시 제가 나이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나이는 88년생이고요. 네, 만... 35? 와 네. 진짜 젊으시네요 정말. 그냥 네. 그 교수님 중에서 제일 어리신 거 아니에요? 네 저희 음악대학에서는 가장 어린 것 같아요. 저랑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가지고 저도 진짜 지금 너무 지금 막 경이롭게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러면 선생님 또 어쨌든 이제 워낙 유명한 악기지만은 또 오늘 선생님이 갖고 오신 선생님의 전공 악기를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이 악기는 제 소유 악기이고요. 되게 옛날 와. 악기처럼 생겼죠. 색칠이 네, 네, 네. 굉장히 잘 됐는데 사실 만들어진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이 악기가요? 네. 그러면 현대 악기예요? 네, 현대 악기. 근데 현대 악기랑 올드 악기랑 네. 차이가 그렇게 별로 많이 안 나나요, 요새는? 현대 악기의 네. 이제 장점은 네. 올드 악기보다 당연히 이제 저렴하다는 거에 아, 이제 장점이 있고 굉장히 큰 장점이네요. 네, 네 올드 악기는 요즘 이제 네. 조금 괜찮은 거 그래도 프로 네, 연주자들이 네, 네. 쓸만한 거는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뭐 억대는 생각해야 되잖아요. 맞죠, 당연히 맞아. 뭐 2억 정도도 좋은 악기를 구할 수 있을까 아, 말까.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 악기는 억까지 올라가지 않고 몇 천만 원대의 이제 악기고 물론 그것도 네네. 비싸지만 그쵸, 그쵸, 네. 그래도 개인이 이제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인데 이제 현대 악기의 이제 단점이라고 얘기하자면은 제작자들마다 네. 어떤 악기는 잘 만들어지고 어떤 악기는 못 만들어지고 비교적 네네. 네, 그렇게 좀 편차가 좀 있는데. 네. 다행히 제가 이제 주문을 하고 나서 그때 악기가 제 생각했을 때 그 제작자의 악기들 중에서 특히 잘 나온 악기로 네. 잘 걸려가지고 운이 되게 좋으셨네요. 그러면. 네, 잘 뽑혔죠. 그러면은 정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이 악기 소리랑 음색 한번 그러면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네, 그럼요. 진짜 화려하네요. 오랜만에 아, 이렇게 네. 바이올린 가까이서 들었는데 네,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네. 선생님은 진짜 네. 궁금한 게 언제 시작하셨어요 악기를? 저 5살 말에 시작했어요. 한국 나이로. 바이올린은 근데 되게 빨리 시작하는 것 같아요. 바이올린은 네. 조금 빨리 시작해야 하는 것 같아요. 아, 네. 아. 아 그쵸. 예예. 네. 예. 완전 네. 공감이 갑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하시다가 5살에 그 어린 나이에 네. 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냥 이제 저희 엄마의 권유라고 해야 될까요? 아, 네. 어머니가 음악을? 네, 저희 엄마가 피아노 전공하셨는데 저랑 친오빠랑 엄마가 이제 스즈키 학원에 이제 데려가가지고 아. 거기서 이제 처음 악기를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배재대학교에 거기 음대 대학원생이었던 저희 개인 레슨을 주셨던 첫 선생님 님을 이제 한 6살 정도에 만나게 되고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이 양해역
교수님이라고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렇게 이제 전공의 길로 근데 이제 그 양혜혁 교수님께서 그 당시에 서울대 명예 교수님이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뭐 정경화 선생님이나 김남윤 선생님이나 중요한 음악가들을 가르치셨던 분이셨거든요. 굉장히 좋은 선생님을 이른 나이에 만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그 선생님께서 또 레슨비를 안 받으셔가지고 그래서 대단하시네요. 많은 도움을 받고 잘 음악을 할 수 있었죠. 와 그래서 이제 그게 계기가 되어서 이제 예원도 가시고 근데 한국에서는 공부 안 하셨죠? 예원에서 이제 2학년 정도까지 다니다가 양혜혁 교수님께서 미국에 커티스 음악원이라는 학교가 있는데 굉장히 들어가기가 어렵지만 거기 입학한 모든 학생들이 학비를 낼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아 그런 학교가 있구나 라는 것도 이제 양혜혁 교수님을 통해서 처음 알았고 그 학교를 이제 시도를 두 번 정도 했어요. 1차는 붙었는데 2차에서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예원 2학년 올라가서 한 번 더 시험을 봤을 때 붙어서 감사히 이제 유학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은 상태에서 유학을 시작을 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계속 그러면 외국에 계속 계셨던 거네요? 네. 왜냐면 이제 제가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고등학교까지 마칠 수 있었고 그 학교가 또 좋았던 점이 학생들의 재정 상황에 따라서 학비만 전액 장학금을 주는 경우도 있고 설마 월세까지 내주는 제도도 있었어요. 너무 좋다. 너무 좋았죠. 그래서 1년에 80만 원을 월세로 지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꽤 많은 돈인데 엄청 많은 돈이었죠. 그 이후에 또 이제 대학교 갈 나이가 돼서 이제 보스톤의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 NEC NEC에 입학을 해서 거기서도 이제 학부 석사까지 이제 다 전액 장학금을 받고 근데 그 학교도 학비를 안 내는 학교였어요.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돈복이 있으신가 보네요. 학교에 있어서는 아, 예, 예. 이제 그 이후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박사를 시작을 했죠. 그게 2016년에 제가 박사를 시작했고요. 아직 못 끝냈는데요. 어머. 아니 잠시만요. 아니 그러면은 근데 교수님이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근데 박사생이세요? 네 지금 박사. 아니 되게 더 친근감이 아직 학생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뭔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 것 같은데 약간 그 채용됐을 시기랑 뭔가 맞물리셨나 봐요. 맞아요. 네. 서울대학교 임용이 이제 2020년에 됐고 그때 나이가 몇 살이셨던 거예요 그러면? 만 서른에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박사여야 교수님이 되지 않나요? 그게 학교마다 다른데요. 이제 원서를 낼 수 있는 자격은 박사 학위 수료를 했던지 아니면 독일의 최고 연주자 과정이 또 있잖아요. 그 최고 연주자 과정을 졸업을 했던지 두 개가 다 그러면 제가 독일에서 연주자 과정을 했던 거는 명칭이 최고 연주자 과정이라는 건 아니었고 PS라고 라는 과정을 했어서 그냥 이제 그거는 아예 배제를 하고 박사 수료의 자격으로 원서 지원을 하게 됐죠. 아 그때 다행히 수료는 하고 계셨던 상태이셨네요. 이제 제가 2019년 가을 공개 채용 때 원서를 냈었는데 2019년 5월에 제가 딱 박사 수료를 마쳐가지고 4개월 만에 그렇게 공채가 또 나오더라고요. 와 이게 여러분 될 사람은 진짜 됩니다. 될 놈 될이요? 선생님 좀 약간 잘 아시네요. 네 잘 알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제 어플라이를 하셨는데 면접은 그러면 서울대 교수는 어떤 식으로 뽑아요? 일단 1차가 서류 심사이고요. 이제 2차 시험은 연주 영상을 그 당시에 제가 USB에 넣어가지고 6개 정도를 준비를 했었어요. 곡이 다 달라야 되죠. 점수에 충족하는 연주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독주회 같은 경우는 100점이고 협연 같은 경우는 70점 3인 이상 실내악 같은 경우는 30점 뭐 이래가지고 몇 점 이상의 연주 영상을 한 곳에 다 모아둬야 돼요. 그게 끝인가요 그러면? 누구를 막 레슨하는 거를 막 보거나 이런 건 안 하나요? 아 이제 그게 이제 2차고 2차에서 또 선정이 되어야 이제 최종 라이브 오디션을 이제 서울대학교로 보러 가는 거예요. 아니 그건 어디서 해요? 소연습실인가요? 너무 떨려.
소연 씨 지겨워. 소연 씨 진짜 싫어요. 어, 선생님도 싫어하시는군요. 너무 싫죠. 근데 제가 여기 출연하게 돼서 네. 요를레이 님을 네, 네, 네. 완전 많이 공부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알아보니까 네. 네, 네. 저희 그 서울대학교에서 아, 네. 공부를 하다가 마셨다고. 아, 튀었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게 남아 있었어요. 논문 다 끝내고 논문 하나 남아 있었는데 이제 제가 배운 교수님이 명예교수직으로 이렇게 가시면서 네. 제가 이제 그 논문 지도 교수님이 필요했는데 네. 제가 약간 이렇게 낯을 많이 가려서 한 분 제가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마침 이제 방송이 잘 돼가지고 아 나는 그냥 튀어야겠다 해서 이렇게 완전 이해해요. 왜냐면 약간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저도 네. 이제 약간 안정적인 그런 직장을 가지게 네. 되고 이제 돈을 버는 게 네, 네. 약간 우선시 되다 보니까 네, 네, 네. 이제 튀인 거죠. 그렇다니까요 선생님. 네. 네, 네. 근데 저희 네. 오늘 이렇게 네. 처음 네. 만났지만 네. 어쨌든 접점이 네. 있으니까 네. 다시 돌아오셔서 선생님, 끝내세요. 선생님, 왜 그러세요, 저한테? 아니, 처음 뵙는데 왜 저한테 그렇게 심한 말을. 네, 제가 끝냈으니까. 아, 아니, 그럼 선생님 혹시. 네. 제 지도 교수님으로. 영광이죠. 네. 너무 감사해요. 아니,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진짜. 그러면 제가 염두에 두겠습니다. 염두 말고요. 다 맡게 오세요. 아, 제발. 아니, 저 좀 너무 괴로워요.
바이올린 하실 때 가장 음악 하실 때 행복하세요? 사실 이제 뭐 그런 내 자신을 어떻게 보면 검증하는 그런 시기들을 다 거치고 이제는 어떤 무대를 설 때 물론 모든 무대를 설 때마다 연주자를 심판하는 누군가는 있겠지만 근데 음악뿐만이 아니라 모든 방면에서 다 적용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모두의 피드백을 들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 네. 그쵸. 예를 들면 이렇게 첼로를 또 잘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공감이 되시겠지만 유튜브를 하시면서도 어쨌든 악플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안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쵸. 네. 연주도 저희 스승님께서 항상 저한테 했었던 말이 뭐 심지어 콩쿨 가서도 너 이거 고쳐야 되고 저거 고쳐야 되고 뭐 이런 피드백을 받을 때 내가 정말로 이 사람을 연주를 진정으로 너가 약간 좀 존중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얘기하는 어떤 피드백도 너가 고지고대로 믿을 필요는 없다고 항상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어떤 좀 특정한 멘토 같은 사람을 한두 명 정도는 정하고 그게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좀 솔직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의 피드백을 듣는 거는 중요하나 모든 사람의 얘기를 들을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을 제가 어떤 시점에서 장착을 하고 좀 겁이 없어졌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뭐 세바시 이런 데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을 바꾸는 뭐 시각인가? 그런 거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진짜 감명받아서 말을 잃었어요. 바이올린만 잘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근데 뭐 너무 편하게 네. 잘 진행을 해주세요. 아 아닙니다. 역시. 원래 예쁁 사람한테 잘해요. 오늘 어떠셨어요 선생님? 너무 즐겁고 네, 그리고 네. 이제 제가 시작하기 전에도 네. 그냥 저는 편하게 이끄는 대로 제가 가겠다고 역시 생각한 대로 이렇게 베테랑이시고 이제 석사 논문의 베테랑이 되면 되지 않을까.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가 김다미 교수님 MG 교수님을 모시고 이렇게 해봤는데 오늘 말도 너무 잘해주시고 또 연주도 제가 너무 많이 부탁드린 게 아닌가. 근데 또 너무 이렇게 다 웃으면서 흔쾌히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히 가세요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안녕.